자, 오후장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종목 좀 확인할까요? 저는 에코프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2차전지 소재 단에 있어서 뭐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고 2차전지 지금 뭐 2차전지 소재도 지금 러시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동안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사태도 있었고요. 여러 가지 좀 있었습니다. 근데 본질적으로 에코프로를 놓고 보면 최근에 증권가들의 시각이 좀 바뀌었습니다. 결국 이익이 좀 많이 줄었는데 비용 때문에 이익이 좀 줄었는데 중요한 건 매출이 살아있다라는 거죠. 예. 매출이 전혀 훼손이 안 돼 있고 그동안의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물류 비용 때문에 이익이 좀 줄었는데 매출이 살아있는 한 이익은 훼손되지 않습니다. 결국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때문에 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예. 매출이 살아있느라 이것은 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. 더군다나 지금 이제 가을서부터 신공장이 가동이 되는데 당장 수율을 뽑아내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지만 이게 지금 또 매출을 더욱더 늘릴 것이고 지금 뭐 양극재 없어 못 파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장 가동에 따른 효과까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제 2차전지도 조정받을 만큼 받았다. 모아가야 될 과정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에코프로도 사실 좀 많이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줬던 네. 그런 주가 흐름이었는데요. 오늘 한 4시쯤인가요? 미래 사업 계획을 좀 발표하겠다 이런 IR 일정이 또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 나올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네. 자, 오늘장 11%까지도 급등력 보여주고 있고요. 또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순매수 그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에코프로 좀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. 오늘장 여기까지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